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이제 하우스 입구에 제가 이제 대파를 심어가지고 영상을 이제 몇번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대파라고, 이제 10월 달부터 심는 거는 작년 대파를 심으셔야 됩니다. 흙금장은 이제 심으면 추위에도 약하고, 또 봄에 이제 또이 파줄기에 씨가 생겨서 이제 그만큼 이제 파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작년 대파를 심으면 지금 이게 작년 12월 초에 심은 건데, 더 일찍 심었으면 파가 굉장히 컸을 텐데, 이제 10월 달도 지나서 12월 한 중순경 되는가 보다. 이게 굉장히 늦게 심었는데, 아무리 하우스 아니라도 추우니까 이제 저희가 이 텃밭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제 제게 영하 막 16도 떨어질 때는 부직포 얇은 것도 한번 세워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날씨가 영하 2, 3도에서는 안 세워줘도 이 하우스 안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이렇게 덮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1m 한50 가로 비닐에 8구멍씩 뚫려가지고, 이제 마늘 비닐보다는 조금 드물게 심었는데, 봄에는 대개 요런 비닐을 이제 멀칭을 하시고 대파를 심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기 160이고 트레이에 파막 5개, 막 4개, 막 6개 막 여기 들어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 구멍에다 하나씩 넣어주고 심은 건데, 지금 요 가생도 내가 이제 세포기를 뽑아봤는데, 4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파가 이제 여기다 막 물도 많이 주면 더잘클 텐데, 물도 별로 안 주고 그냥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풀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풀은 들어 뽑습니다. 뽑는데 약도 한번준 것도 없고, 이제 거름이라 봤자 작년에 여기다 이제 상추 같은 거 꽃을 심는다고 이제 석회하고 그다음에 퇴비 좀 뿌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뭐 여기 뭐 이제 한 2, 3개월 동안에 맹물만 줬지, 이건 이제 뜯어 저기 바로 뽑아서 먹을 거라 거름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작년에 밑거름으로다가 이제 이 파다리 빨아먹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가 이렇게 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한 구멍에, 이것도 지금 보면은 5개가 이렇게 한 구멍이 커 있습니다. 커 있어서 이제 봄에 파를 심으실 때는 이제 물론 드물게 심으면 5개, 6개 심은 것보다는 한 개가 이제 더 크지만, 그래도 한 4개, 5개까지는 한 구멍에서 같이 크면은 한 개보다는 그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는 것도 이제 봄에는 6월 달까지는 좀 드물게 심으시는 것보다 조금 이제 보이게 심으셔서 출하를 하는 게 단수도 많이 나고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달부터는 비바람 치고 장마가 지니까 6월 말부터는 이제 1차 먼저 심었던 거다 수확을 하시고, 장마 전에 6월 중순서부터 새로 심으시면 또 그게 가을에 가면은 이제 흙금장 대파가 이제 많이 커서 이제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가 작년에 저희도 많이 심었는데, 이제 지른 밭은 더 피해를 많이 받고, 이제 비알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와도 바로바로 이제 물이 흘러나가니까 이제 습해를 덜 받아서 덜 썩었는데, 작년에는 평박 같은 경우는 파가 많이 그 습해를 받아가지고 파가 물러가지고 이제 수확량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팥값이 굉장히 비싸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다 조금 심었는데 뭐 지금부터는 파 걱정 안 하고 얼마든지 뽑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이제 계속 한 주먹씩 뽑으다가 이제 파를 먹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또 이제 파가 없어서 또 이제 한 대여섯 포기를 지금 뽑았습니다. 뽑았으니까 이제 원래 작년에 이제 노지에다가 이제 10월 초순경부터 막 심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오늘 올려드렸나? 이 대파가 부직포를 덮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굉장히 이제 그냥 놔둔 것보다 동해 피해를 안 받아서 꼭 이제 이 작년 대파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10월 달에 심던 11월 초에 심으시더라도 꼭 이런 강선은 꽂을 필요 없고 그냥 부직포로다가 세우시고, 이렇게 핀만 꽂고 파이프로만 두문두문 눌러놓으면 아직 겨울에 그 속에서 조금 커가지고 벗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죽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장기 저장 양파도 올려드렸는데, 양파도 속에서 떡잎 하나 생기지 않고 아주 좋아가지고 어제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올해는 마늘, 그다음에 뭐 장렬 대파,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시금치 뭐 이런 것들, 대파 말인 거다 멀칭을 쓰고 싶으면 아주 겨울에 피해를 안 보고 엄청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기야 이제 뭐 얼마 안 심은 거니까 그냥 물이나 한번 주고 이렇게 했는데, 노지에 이제 심으신 분들은 부직포 이제 요새 다 이제 벗기셨으니까 이제 물을 주시던지 아니면 비 온다 할때 비를 좀 뿌려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좋고 이제 고다리파리가 많은 밭은 이제 그냥 친환경적으로 농사 안 지실 때는 그냥 고다리파리 약을 뿌리시면 이제 피해를 안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지가 나면 고다리를 많이 영리를 목적으로 많이 심으셨을 때는 꼭 약을 주셔야 되지만, 조금 심으신 거는 가능하면 그냥 약 안 줘도 그냥 일부 조금 먹더라도, 어렸을 때는 먹는데 파가 크면 안 먹으니까 어렸을 때만 증 염려스러우시면 잎자 한번 뿌리시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파리 떡잎 되더라도 뭐 이 파는 별로 안 먹고 속 고갱이 파나 좀 이파리 먹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흰 부분이니까 이렇게 파 농사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파는 그냥 처음에 어렸을 때만 관리 잘 하시고 그냥 심어만 놓으면 너무 가물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되고 적당한 수분만 있으면 아주 파는 굉장히 잘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보이게 안 심으시더라도 그냥 비닐로 1m짜리 멀칭하시고 두 줄 세 줄만 심어서 가운데 거 먼저 뽑아 드시고 양쪽에 두 줄만 키워놓고 고랑에다 테이프나 비를 조금씩만 뿌려주면 파는 막 이 엄지손가락만 이상 되게 막 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파농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농사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 여기 작년 대파 작년 12월 중순경에 심은 거 이렇게 잘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우스가 있으시면 꼭 한쪽에다 대파도 뭐 심으시면 겨울 내 죽지 않고 지금도 보시면 씨 하나 생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장점이고 추위에 또 강한 게 장점이고 그리고 별로 가지도 안 치고 이게 뭐 6월달 7월달까지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이 가을에 심은 거는 6월달까지는 수확을 하시던지 다 드시고 6월 중순경에 장마지기 전에 다시 심으시면 또 가을에 흑금장 대파를 잘 길러서 수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농사 지실 때 실패하시지 말고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